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말기 암도 싹 사라진 와타요시 식사요법 원칙입니다. 암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병원 치료, 그러니까 이제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내가 먹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전 다른 책을 통해서도 많이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와타요시 식사요법 원칙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이십니다. 이분이 말하는 암 환자들의 식사법, 암이 사라지는 식사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그 원칙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잘 지키셔서 식사를 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암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은 암이 사라지고 암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암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암은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와타요시 식사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가지인데요. 염분의 과다 섭취, 구연산 회로의 이상, 활성 산소에 의한 피해, 그리고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분의 과다 섭취입니다.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 짜게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거의 이제 무염식으로 먹는다시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연산 회로의 이상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암이 발생하고 증식하기가 쉬워집니다. 암 예방에는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것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나 구연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마시는 주스로 이것은 가능하고요. 특히 와타요 다카오 씨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제 레몬. 레몬에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죠. 레몬 섭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성 산소에 의한 피해입니다. 체내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는 몸에 해로운 활성 산소가 생기게 됩니다. 활성 산소가 많아지거나 이를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암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막으려면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암 식사요법에서는 네 발로 걷는 동물, 즉 뭐 소나 뭐 돼지 이런 고기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럼 난 꼭 고기를 먹어야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닭고기라든지 뭐 어패류 같은 그런 것들은 조금 먹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 물론 이마저도 뭐 안 먹는 것을 권하긴 하지만 난 먹어야겠다 하시면은 닭고기나 어패류는 삼가서 먹으면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요법 기본 네 원칙과 더불어서 이 와타요 이제 의사 선생님은 총 9원칙을 제시를 해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염분의 과다 섭취, 구연산 회로 이상, 활성산소에 의한 피해,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 이 네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암 발생과 암 증식, 전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이 네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9원칙이 나옵니다. 9원칙은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키면 좋은 이제 식사법, 절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을 예방하는 와타요시 식사요법 9원칙 9가지 원칙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염분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인다. 염분의 과다 섭취는 몸속 미네랄 균형을 깨뜨려 발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들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동물성, 네 발로 걷는 동물,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발암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는
발암뿐 아니라 동맥 경화를 촉진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선한 야채와 과일, 무농약으로 많이 먹는다. 야채와 과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암작용을 하는 항산화 물질과 체내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타요 의사선생님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과일, 채소 주스를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아, 씨눈을 살린 곡물과 콩제품, 감자류를 먹는다입니다. 배아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피틴산, 그리고 콩제품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등은 항암작용을 합니다. 감자류, 뭐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이런 것들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유산균, 요구르트, 해조류, 버섯류를 먹는 것입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하는 유산균, 후코이단이라는 항암물질이 들어있는 해조류, 면역 강화 물질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된 버섯류를 많이 먹는 것이 암 예방과 암의 전이, 암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레몬 꿀을 먹는다입니다.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하는 레몬을 매일 두 개씩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몬을 매일 드셔주면 좋고, 또 정백설탕 대신에 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흑설탕도 좋다고 써있는데요. 일단 백설탕, 정제설탕은 가장 안 좋은 거고요. 가급적 설탕 대신에 꿀을 드시고, 흑설탕, 시중에 가면 흑설탕을 팔아요. 파는데 이게 백설탕에다가 카라멜 색소를 묻혀가지고 흑설탕인 척, 색깔만 흑설탕인 게 있습니다. 그 설탕을 사시면 안 되고 비정제 설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짜 자연 그대로 설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먹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는 기름은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유를 먹습니다. 식물성 지방도 지나치게 먹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산화하지 않는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유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연수를 마신다. 수돗물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자연수가 더 안전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제 뭐 일본인 분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도 상태와 우리나라의 수도 상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걸 감안해서 어쨌거나 의사 선생님은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하고 있다. 이것을 좀 잘 명심하면 좋겠고요. 아홉 번째, 금연 금주한다. 담배나 과도한 술은 암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금연 금주는 백해 무익하다. 이런 것은 먹지 않은 것이 좋다. 하지 않은 것이 좋다. 결론, 염분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이고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배아를 살린 곡물과 콩제품, 감자류를 먹고요. 유산균, 해조류, 버섯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설탕 대신 뭐 꿀을 드시는 게 좋고, 또 레몬, 구연산 회로를 위해서 레몬을 매일 두 개씩 먹을 것을 권하고 있고, 기름은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연수를 가급적 마시고 금연 금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칙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암 치료와 또 혹은 아직 암에 걸리지 않은 분들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